그동안 시내 면세점은 서울 명동 상권을 중심으로 한 강북이 대세였는데요. 올해 신세계에 이어 현대까지 강남에 면세점을 오픈하면서 유통업계 빅3가 강남권에 모두 모이게 됐습니다. 강북 지역에 집중됐던 시내 면세점 시장이 강남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유통 빅3 중 가장 발 빠르게 강남에 진출한 건 롯데입니다. 월드타워점과 코엑스점 두 곳을 운영하는 롯데. 그중 월드타워점은 3대 명품 브랜드로 불리는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샤넬이 모두 입점해 있습니다. 올해 연매출 1조 원을 내다보는 대형 점포로 월드타워점은 강남권 면세점의 큰형입니다. 두 번째로 강남권에 들어선 건 신세계입니다. 지난 7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 시티에 오픈했습니다. SNS 놀이터 스튜디오 S를 통해 객단가가 높은 개별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평균 매출이 10에서 2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오픈과 동시에 세운 목표치를 달성하며 순항 중입니다. 마지막 주자로 현대백화점이 관광 인프라가 충분한 코엑스 단지 내에 면세점을 엽니다. 컨벤션 센터가 있어서 국제 행사라든가 관람회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특급 호텔들, SM 타운이 있고, 또 아쿠아리움, 카지노, 도심에 공항 터미널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 최대 규모의 구찌 매장을 비롯해 페레가모와 오메가 등의 핵심 브랜드 40여 개가 들어섭니다. 뷰티 브랜드는 LG 생활건강 대표 브랜드가 모여 있는 통합관에 이어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메이크업 스튜디오를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는 백화점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내년 6,700억 원, 2020년엔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처럼 유통 빅3가 모두 모이면서 강남 면세 벨트가 완성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매장을 돌며 물건을 확보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강남권으로 몰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다만 신규 면세점 등장으로 수수료 출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